어떻게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안 돌아오고 있어.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저 다시 돌아왔지요? 세상에나. 여기 맞나? 여기 맞아요. 아, 도대체 환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피싱. 아니 CPR이요, CPR. 심폐소생술을 했어야지. 그게 그건데요. 네, 어쨌든 환자 상태는 이재원 어떤가? 아나운서 고생 많이 했네요. 아니, 이머전시엔 우리 배다 다시 살아 돌아온 저 이병철과 함께 충주로 출발합니다. 아니, 산마늘밭을 쉽게 찾는다더니만. 해발 300m가 넘는 깊은 산자락입니다. 어? 산마늘이다. 우와, 산마늘밭 진짜 높네. 잠깐만, 근데 왜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계셔? 설마 다른 데 계시는 거야? 어디들 계세요? 어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쪽이라고 해서 바로 옆인 줄 알았더니만 산 너머에 계시더라고요. 어머, 어머, 오랜만에. 저기도 여기가 2km는 넘는 것 같아. 이래서 양소라가 안 왔구나. 어? 지금 들어. 누가 내기하나? 어머. 아이고, 다리 힘들려. 다리까지 휘청거립니다. 저 다리 흔들려. 산 넘어오시느라고 그렇게 힘드셨다고요? 제 말을 알아들으세요? 네. 아니, 근데 저기에도 제가 이만한 밭 봤거든요. 네. 도대체 밭이 얼마나 넓은 거예요? 저희 농장이 전체 한 20만 평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재배하고 있는 데가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 제가 이 산에서 헤맬만도 하죠. 보니까 열심히 수확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 그러면 네? 저희는 완전 천국만마를 얻는 거죠. 제가 오랜만에 여섯 시내 고향 와갖고 아주 의욕이 불타오릅니다. 산마늘은 지금이 수확 적기인데요. 눈에 띄는 일꾼을 발견했습니다. 야, 요즘은 고향 마을 농사도 점점 젊어지네. 이 산마늘 수확하는 방법,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요. 네? 아빠! 아, 따님이신 거군요. 갑자기? 네. 이거 알고 있는 분 아니었어요? 저 잘 몰라서. 아, 그래요? 아빠! 네. 네. 자, 이렇게 산마늘 한 촉에 두 입이 나왔으면 그 중에 이제 우리 큰 아이로 자 이렇게 딱 꺾으시면 돼요. 이렇게 똑 소리가 나야 합니다. 자, 잘 들었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아니 같이 배우셔놓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똑소리가 안 났죠? 똑소리. 근데 아저씨는 왜 안 따세요? 그동안 일 많이 했어요. 26년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어머머. 근데 산 기운하고 나하고 안 맞나? 어째 등골이 으스스. 아, 깜짝이야. 저도 일합니다. 일해요. 일합니다. 예. 산마늘은 춘궁기에 목숨을 이어주는 나물이라요. 명이나물로도 불리는데요. 정성훈 씨 가족은 19년 전부터 이곳에서 산마늘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몇 번 이렇게 뜯다 보니까 금방 뜯어지네. 아니, 제 몸이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잘 따갖고 오셨어요. 네. 네. 아,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우리 사장님은 원래 농사 짓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아내랑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계속 서울에 있었고요. 원래 둘 다 건축공학을 전공을 해갖고 사실은 제가 도시에서 너무 힘들고 제명에 못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산을 가꿔서 저도 좀 치유를 받고 힐링하고 그 오시는 분들께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 치유농장입니다, 이곳은. 아. 이곳은 제철에 나는 나물 수확은 물론이고 숲속에서 걷기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체험형 농장입니다. 양소라 리포터에게 6시 내 고향을 맡기고 떠난 지 언 3년. 솔직히 마음 잡기 힘들었습니다. 이럴 땐 명상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선배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안 돼! 이 명상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는 이병철 힐링 프로젝트 두 번째 코스는 치유의 숲 걷기입니다. 야, 정말 멋진데요? 여긴 가슴이 탁 트여서 확실히 좀 도움이 되겠는데요? 맞아요. 아,
이제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편안해지셨어요? 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산만을 브런치도 준비했습니다. 역시 6시내 고향의 마지막은 산만을 음식으로 항상 쫙쫙. 잠깐만, 어디서 음식이 산만 음식 더 오나요? 아니요, 이게 단데요. 아니, 이거 뭐 상이 너무 빈틈이 많은데요? 부족하시면 요 소란단이라. 하필 빵도 또 소라 모양.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유, 뭐 빈틈 투성이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일단 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마늘을 잘게 다져서 만든 페스토와 빵을 먼저 맛봤는데요. 쌉싸래하면서도 풍미가 깊습니다. 바질 대신 산마늘을 저렇게 갈아서 먹는 거군요. 맞아요. 산마늘로 부쳐낸 전도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산마늘 향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셨어요? 아, 통역을 제대로 하시네. 아,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 마음까지 꿰뚫어보시더라고요. 충주로 내려와 새 인생을 찾았다는 가족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뭐 보니까 다 완성하신 것 같고 관리만 잘하시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 안에 있는 많은 소중한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뭐 이렇게 좀 몸이 힘드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께 저희 농장에서 최대한 좀 쉬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을 하고 이렇게 숲에서 자연을 즐기실 수 있는 공간들을 더 조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많이 발전됐을 때 제가 꼭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꼭 제가 올 거예요. 네. 다른 사람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일만 씨. 그렇죠. 반일만 씨요. 아, 이런 걸 약속하신 거예요? 저 이고 나서 다 치유됐어요. 여기서 끝인 줄 알았죠? 어? 이병철은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I'll be back. 지금까지 청주였습니다. 아, 재밌...